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뉴욕 주정부에서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엔 백악관 기밀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이 또한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입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I'm an innocent man. I did nothing wrong.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 결백을 주장한 건 미국 법무부가 자신을 연방법원에 기소했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였습니다. 연방검찰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뉴욕타임스 등은 그가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된 7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 법무부는 2021년 1월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를 수사하던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서를 비롯한 백악관 기록물 수백 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자택으로 반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지난 3월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기소된 데 이어 이번엔 연방법원에 기소되면서 사법 리스크는 현실화한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히려 지지층 결집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And they come after Donald Trump, weaponizing the Justice Department, weaponizing the FBI. We can't let this continue to go on. 당장 여러 재판을 받으며 내년 공화당 경선을 치르게 된 건데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